뭐지? 맘마미아 시사회에 가려고 나가고 있어요. 일단 망원동에 가서 카페를 갔다가 시사회를 갈 거예요. 아, 눈 부셔. 어제 손톱을 발랐어요. 좀 예쁘지 않나요? 언니 이거 그거 어떻게 알아? 언니 뭐? 이거 KTX 생각보다 되게 작지 않니? 아, 나 면봉 사야 돼. 아, 이거 너무 느낌 좋아. 느낌 좋아요? 찍을 거야? 아니, 아니요. 이제 집에 가는 길입니다. 영화는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제가 뮤지컬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해서 되게 색감이 예쁘고 동화 같은 느낌? 좀 재밌긴 했어요. 근데 두 번은 안볼것 같아요. 오늘은 계속 집에 있다가 지금 카페 가려고 나왔는데 버스가 안 서고 지나갔어요. 그냥 버스 정거장을 지나가서 다음 버스 올 때까지 한 20분 기다려야 돼요. 머리 잘랐거든요. 되게 저는 지금 마음에 들어요. 약간 좀 정신없는 사자머리 같긴 한데 고데기 하면은 또 괜찮고 어제 그 미용실에서 드라이 해주셨을 때 되게 깔끔하고 예뻤거든요. 드라이나 고데기 그냥 이렇게 안으로만 말면 된다 그래서 관리하기도 쉽고 괜찮은 것 같아요. 우와, 내건 숫자가 써 있구나. 진짜 예쁘다 이거. 내일은 해밀턴 호텔에 풀 파티를 갈 거예요. 그 포렌조에서 초대해 주셔서 가는 거고, 그래서 집 가서 내일 뭐 입을지 고민하려고요. 지금 해밀턴 호텔 풀 파티 가기 전에 카페에 들려서 이해준이 아메리카노를 먹고 싶다고 해서 왔습니다. 여기 밤에 너무 더워서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지금 진짜 졸려요. 한 1시간 잤나? 한두 시간 잤나? 알차네. 아, 이게 진짜 하나였어요. 하나인데 이 내부 이거랑 케이스랑 따로 들어있는 거였어. 이거를 여기다가 얼굴까지 있어. 이거 어떻게 써? 이거 세상에. 진짜 이건 진짜 관상용이다. 진짜 대박이다. 이건 쓰라고 만든 게 아니야. 귀여워. 봐봐, 이거 문자 쓰고 있다고. 그리고 아까 받은 머그컵. 아, 이쁘다. 컵홀더. 이게 컵홀더라고 그랬어. 이거야. 귀엽네, 근데. 진짜 귀엽다. 이건 최고. 얘는 하이라이터, 얘는 립밤, 얘는 머그컵, 얘는 미니 튜브. 뭐야 이게? 콩립 환상. 얘는 목살 필라테. 오늘은 강남에 약속이 있어서 나가는 중에 주시에 들렸어요.
또 찍어요? 아, 하나라도 더 해야지 우리 만들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어머 저 이렇게 해요. 우와 감사합니다.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옆에 이불이랑 말하는 거. 야 나 머리가 이렇게 이상한데 왜 얘기 안 했어? 오빠 못 봤어 나 이거. 이거 보고 오한 줄 알았어. 야 이거 보고 오한했어. 아니 아니요, 이게 쇼콜라 하나랑 아~ 티라미수만 두 개 나와가지고 하나 바꿔왔어. 바꿔. 이게 우리 거인가? 어. 아메리카노. 맞아. 오늘은 은행에 가야 돼요. 어제 카드를 잃어버렸거든요. 카드 재발급받으러 은행 갔다가 카페에 갈 거예요. 머리핀 어제 강남역에서 사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 맞나? 약간 어색한 거 같은데 저는 카페를 가고 있어요. 확실히 평일에는 카페골에 사람이 없어서 너무 좋아요. 이거 엄청 식초 냄새나. 발사믹이겠지. 집에 가는 길에 편의점 들려서 불닭볶음면이랑 치즈를 샀어요. 집 가서 먹으려고. 되게 피곤하고 힘들고 이럴 때 되게 땡기는 불닭볶음면. 오늘은 판교에 있는 이니스프리 카페에 가려고 나갈 거예요. 오늘 옷은 그냥 이런 연청 바지에 까만 티에 에코백. 애월 레모네이드 뭐지 맞나? 애월 레모네이드? 오. 아 블루베리야 이거? 그런가. 어쩐다. 이게 수플레 팬케이크. 우와. 시럽은 과일 쪽에만 뿌리래. 어 진짜? 아, 나 죽었어. 왜 죽어? 아, 이거야. 대박. 이게. 아이스크림이네? 어느 정도 파급력이라면은 처음 미역회에서 봤을 때 같아. 그 정도야. 블루베리 짜야 너무 야. 부쩔어? 야 진짜 맛있어. 니 스타일 아닐 것 같다 왜. 안 느끼하고 계란 맛이 엄청 많이 나. 진짜 맛있지. 스타일 아닐 것 같다면 다 먹을게 내가. 진짜 맛있다 근데. 내가 다 먹을게. 와 대박. 무리한다. 네. 감사합니다. 먹어. 로제 까르보나라. 맛있겠다. 네. 오늘은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나갑니다. 오랜만에 클러치를 들었고 이게 원래 여기 손목에 거는 스트랩 같은 게 있었는데 제가 걸리적거려서 그걸 뗐거든요. 지금 되게 후회 중이에요. 그게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게 있었으면 아마 좀 더 들고 다니기 편했을 것 같은데 들고 다니고 오랜만에 시계도 찾고 이런 슬랙스 까만 티 입었어요. 맨날 입는 슬랙스와 맨날 입는 까만 티. 그럼 저는 나가볼게요. 아, 그거 기분 탓이야. 아. 항상 이런 양이요. 맛있겠다. 먹을래? 왜? 뭐해? 왜? 왜? 아니, 먹자고. 아, 먹자고. 왜? 왜? 이렇게 사각이야. 고워. 야, 너가 떠먹어라. 야, 홍주 파티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파장 모르는 사람은 많더라. 근데 왜 그거 못 먹어? 나 그 일하는 데 가가지고 아, 나 내일 오랜만에 술 마신다고 어디 가니? 그래서 홍주 파티 간다니까 아, 홍주 파티 맛있겠니? 그래서 진짜 맛있다, 파장 진짜 맛있어 이렇게. 그게 뭐냐고. 해물 누룩 했던 것도 맛있긴 했어. 응응. 야 어디까지 나와해?
끝까지 짜세요. 아니 이렇게 돌돌 돌 나올 일이야. 와 진짜 많이 나온다. 거의 한 잔 한 잔 나왔는데 진짜 딱 그만큼 나오나 봐. 근데 이거 하면은 결국에는 유자 맛 조주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야? 깔라멘신 맛 조주 이런 거 나오는 거. 근데 이거 수치가 없대. 다음날 수치가. 아, 되게 수치가 없을 수 있어. 적당히 먹어도 수치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야. 야 냄새 생각해 봐. 엄청 좋은 시트러스 향수 냄새나. 맛다볼라. 오! 대박. 빨리 주사. 와 색깔 봐. 빨리 먹자. 내가 생각한 맛은 아니야. 아! 막 엄청 맛있는 건 아닌데 깔라... 써! 깔라만씨가 입에서 계속 흔든다. 써! 엄청 쓴 자몽에이드 같아. 먹고 매워서 다시 아 세상에 어떡해. 뭔데? 서비스 이거 뭔데? 뭐야 이게 안 어울리잖아. 뚜껑을 열어봐. 야, 안 열려. 아, 열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니, 이게 얼어가지고. 아, 진짜? 맞다. 어. 사베트! 그런가? 대박. 뭐 먹을 거야? 오뎅탕 아니면 화채? 황도. 그리고 참나무총 맑은 이슬. 엄마, 어떡해. 근데 잔이 하트. 짠. 아 이거 진짜 맛있어. 뭐지 뭘 먹으러 왔지? 아 월남쌈 샤브샤브를 먹으러 왔습니다. 소고기 샤브. 이건 뭐예요? 소스예요. 그거 아니야? 치즈 소스. 어떤 거? 액젓 같은 거. 액젓 들은 소스. 골고루 드셔보세요. 네. 드세요. 오늘은 개인적인 볼일이 있어서 밖에 나갔다 왔고 집에 오는 길에 올리브영에서 거품망 사러 갔다가 제가 진짜 사고 싶었던 이거 페리페라 슈가글로우 틴트 이게 5,400원인가? 40% 세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왔습니다. 그리고 이걸 자랑하려고 영상을 틀었습니다. 이 패키지가 무엇보다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페리페라 틴트는 제가 이전에도 몇 개 써봤는데 쓸 때마다 저랑 너무 안 맞았거든요. 되게 입술이 엄청 많이 트고 심할 때는 따가울 때도 있고 엄청 건조하고 그래가지고 사실 이것도 살까 말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40% 세일이면 살만하지 않나? 그래서 구매를 해봤어요. 메로나 냄새가 나네요. 얘는 핑크 멜론인데 되게 맑은 형광 약간 코랄 핑크 컬러. 그리고 터치인솔에서 아이라이너를 보내주셔서 발색을 해봤는데 이런 색들인 거예요. 엄청 예쁘죠? 막 이렇게 얘는 그냥 브라운, 세피아 브라운인가? 그런 컬러고 얘는 뭐야? 블랙 컬러에 이렇게 돼야겠다. 블랙 컬러에 약간 카키 펄? 얘는 블랙 컬러에 레드 펄? 얘는 보라색 펄?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냥
뭐 무난하게 까만색, 갈색 이런 거일 줄 알았는데 이렇게 굉장히 튀는? 근데 사실 그렇게 막 많이 튀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렇게 특이한 컬러들이라서 좀 놀랐어요. 아 그리고 이거를 또 브이로그를 킨 게 맞다 이 얘기하려고 했다. 제가 오늘 SF와 테이핑 쿠션을 진짜 오랜만에 썼거든요. 근데 보이세요 지금? 거의 하나도 안 무너졌어요. 제가 1시쯤에 화장을 하고 나갔다 와서 지금 11시쯤 됐거든요. 10시간 동안 저는 밖에 나가면 수정 메이크업을 안 해요. 근데도 이렇게 전혀 안 무너졌어요. 코김은 살짝 있긴 한데 오늘 프라이머도 안 발랐고 픽서도 안 뿌렸고 파우더 처리도 안 했는데 전혀 안 무너졌어요. 이거 너무 오랜만에 쓰는 건데 또 오랜만에 써보니까 또 좋아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얘기도 할 겸 겸사겸사 해가지고 영상을 틀었네요. 그리고 영상을 튼 김에 하나 더 얘기하자면 친구가 호주에서 염소 비누를 사다 줬어요. 이렇게 생긴 건데 이거는 오리지널이고 이거랑 레몬향 나는 약간 알갱이처럼 들어있는 그런 거 두 개를 사다 줬는데 제가 레몬향 나는 거를 꺼내서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좋아요. 저는 원래 폼클렌징만 쓰고 비누를 거의 안 쓰는 타입인데 제가 써본 비누가 스웨덴 에그솝밖에 없어요. 스웨덴 에그솝이랑 그 옛날에 엄마가 뭐 좋다고 어디서 사다 준 진주 비누인가? 그거밖에 안 써봤는데 비누는 썼을 때 너무 뽀득뽀득하게 마무리가 된다 그래야 되나? 약간 진짜 리얼로 이렇게 뽀드드드득 하는 그 마무리감이 저는 싫어가지고 폼클렌징을 주로 쓰는 건데 얘도 뽀득뽀득하긴 해요. 건조하진 않은 거예요. 그리고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이거를 딱 처음 쓴 날 회수를 하고 딱 나왔는데 피부가 너무 부드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호주 여행 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거를 꼭 사오시길 바래요. 그리고 이게 여기 건성 피부나 가려움증이 있는 피부 아니면 민감한 피부에 잘 맞다고 써있어서 예민한 분들 사용해도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단점은 얘가 거품이 잘 안 나요.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도 거품이 잘 안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거품방을 사왔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좋아요. 이 오리지널은 향이 없어요. 무향이에요. 저는 무향인 걸 되게 좋아해서 이것도 좋은데 레몬 향이 나는 거는 걔는 향이 좀 강해요. 근데 막 아, 눈 머리 아플 정도의 그런 레몬 향은 아니고 은은한 레몬 향이 되게 멀리 퍼지는 느낌? 아 그리고 단점이 또 있다. 이거 코에 들어가면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아파요. 그래서 눈에 들어갔을 때는 또 괜찮았거든요. 근데 코에 들어가니까 막 코 마비되는 것처럼 이렇게 쪼여서 아픈 느낌? 아무튼 이래서 오늘의 일기는 끝. 저는 이제 씻고 자러 갈 것입니다. 오늘은 홍대에 타투를 하러 나가는 길이에요. 지금 거의 한 일주일 만에 밖에 나오는 것 같은데 태풍이 온다 그랬는데 아직까지는 날씨가 되게 덥고 되게 습하고 말 그대로 진짜 폭풍전야 같은 느낌? 지금 홍대 도착해서 커피 사가지고 가고 있어요. 지금 타투 다 하고 나왔고 이쪽에다가 이렇게 튤립 모양 도안 타투이스트님이 그리신 직접 제작하신 도안으로 했어요. 위에 레터링을 살짝 했는데 최대한 레터링인 거 티 안 나게 필기체 같은 글씨체로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최대한 티가 나지 않는 레터링으로 했습니다. 저는 되게 마음에 들고 이제 오늘의 볼일은 끝났으니까 또 다시 2시간 걸려서 집에 가야 돼요. 오늘은 집에서 간단하게 화장대 청소를 좀 하고 지금 앞머리를 자를까 말까 매우 고민 중이에요. 지금 화장대가 진짜 난장판이라서 일단 이 박스에다가 이런 거 상자 같은 거? 종이로 된 거? 이거 버리고 립밤은 침대 바로 옆에 항상 언제나 아무 때나 바를 수 있게. 이거는 미샤 프리다 칼로 에디션 쿠션인데 다 썼거든요. 근데 이 케이스가 너무 예쁘니까 이 내용물만 버리고 케이스는 한번 보관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들고 다니는 파우치 이거 쿠보탄 포신용품이고 이렇게 찌르는 거래요. 근데 이게 사용설명서에는
이렇게 들고 상대방의 눈이나 팔 안쪽을 찌르라 그랬는데 그러면은 살인미수가 되는 거 아닌가? 맨날 쓰는 쉐딩. 쉐딩도 사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마스크팩 세 개. 아노 언니 만나면은 주려고 챙겨놨었는데 약속이 태풍 때문에 약속이 깨져가지고 아직 못 줬어요. 이거는 너무 귀여운 토렌조 그 행사 갔다가 받은 거. 포장지예요, 포장지. 껍데기, 껍데기. 껍데기인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제 크림이 이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다 크림인데 이거는 이제 봄, 가을에 봄, 가을? 겨울까지 잘 쓰는 희게 크림이고 얘는 올인원 크림이에요. 그래서 하나만 발라도 엄청 촉촉해서 여름에 쓰기엔 좀 리치하고 그래서 봄, 가을에 좀 많이 쓰고 이건 요즘 잘 쓰는 거 하라케케 크림. 여름 내내 되게 제일 잘 썼어요. 이거는 한율 어린숙 진정 크림. 그냥 사실 얘랑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얘가 조금 더 리치한 정도? 이거 전에 그 크림, 아 뭐야, 자주 쓰는 제품인가? 거기서 한번 얘기를 했는데 그렇고 얘는 바닐라코 디어 하이드레이션, 얘는 부스팅 크림이거든요. 이게 진짜 좋아요. 이게 화장하기 전에 바르면 되게 피부결을 매끈매끈하게 만들어주고 흡수도 되게 빠른 편이고 그리고 가볍고 수분감은 촉촉하고 그래서 이건 아껴 쓰느라 아직도 있는 거예요, 사실. 아 근데 나는 약간 좋은 거를 빨리 쓰고 새로 사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고 진짜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되게 아껴서 콩알만큼씩 쓰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요만큼 남아있어요. 거의 다 썼죠. 근데 겨울에 바르기엔 좀 건조하고 얘도 딱 봄, 가을, 여름까지. 그 이거는 클리니크 핑크 크림. 그 유명한 핑크 크림인데 얘는 겨울에 바르려고 그냥 꺼내놨어요. 이거는 유자 토이거 힐링 밤 발바닥 보습 크림인데 이거 바르면 유자가 너무 싫어하고 진저리 쳐가지고 잘 때 한 발씩 몰래 발라야 돼요. 아 그리고 이거 단점이 유자가 이거 바르고 침대에 올라가거나 천 같은 걸 밟거나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기름 자국처럼 자국이 좀 남더라고요. 이건 저 회사랑 탱글 티저 탱글 엔젤. 이거는 새빨간 크림 라벨형 거고 아무튼 레드 프로폴리스가 1000mg인가? 아무튼 그만큼 들어있어서 진정하는 데는 되게 효과가 좋아요. 근데 뾰루지나 이런 거 말고 그냥 두드러기 같은 거? 좀 빨갛게 올라오는 좁쌀? 이런 거 진정할 때 되게 좋아요. 이거는 아이후이 립밤이에요. 립 트리트먼트 밤. 근데 빨간색 컬러거든요. 컬러 있는 그냥 립밤? 색깔은 많이 안 나고 그냥 생얼에 밖에 나갈 때 가끔씩 바르고 있어요. 앞머리를 지금 거의 1년 반 더 됐나? 마지막으로 사진첩 앨범을 봤을 때 마지막으로 앞머리가 있던 머리가 작년 4월인가? 그랬거든요. 아 어쩐지 너무 길긴 했다. 항상 제가 앞머리를 요 정도, 코 정도 길이로 해가지고 유지하는 편인데 왜 이렇게 길어졌지? 저는 원래 항상 앞머리를 조그만한 쪽가위 있잖아요. 그런 걸로 자르는데 아니 어디 간 거야 쪽가위가. 내가 쓸 일도 없었을 텐데 아씨 가위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잘라봅시다. 뭐야 머리 개짱 많이 길었다. 차홍 아르더 원장님이 나와서 했던 그 셀프 앞머리 자르는 방법 그걸로 항상 집에서 자르고 있는데 아 어떡해. 개입하는 거 아니야 지금? 망했네. 앞머리를 지금 드라이를 대충 아주 살짝 해봤는데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저는 마음에 들어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떻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가 약간 이렇게 곱슬곱슬하게 말려있긴 한데 이거는 제가 고데기를 안 하고 드라이를 해가지고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그냥 집에서 뭐했지? 앞머리 자르고 청소하고 끝이에요. 아 근데 진짜 이쁘다 세상에. 진짜 정말 이쁘다. 해랑 가리랑 다리랑 같이 가서 마다가스카 같아. 오오 인정. 가본 적 없지만 어디가? 저기 찍으려고? 보려고 가자. 야경을 보러 왔으니 야경을 보는 것이 인지상정. 가자.
야 근데 진짜 시원하다 오늘. 여기 자방 좀 보자. 진짜 예쁘다. 아. 뭐? 산딸기 치즈케이크. 걔 누구지? 새로 나오네? 데드풀? 아 데드풀 했냐? 아니 나 지금 거기 오성? 어 오성은 했지. 딸기 들어. 뭐? 진짜 딸기 들어. 오늘 보러 가는 영화의 제목은? 나를 차버린 사파이어. 오호호호 어떻게 기억했어? 뭐야? 난 당연히 너가 기억 못할 줄 알았어. 신 아니고? 아니야. 신화 먹고 싶었는데. 신화는 더 힘들어. 더 나중이야? 어. 눈에 띄는 거. 근데 이건 너무 질리는 거 아니야? 네가 좋아하게 생겼네. 뭐야? 그냥 이게 컵케이크잖아. 어. 먹어라. 너무 많아서 늦게서 못 먹을 것 같아. 혼자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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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브레드를 팔아. 티슈. 아니 루브레드를 팔아. 어 그렇게 티슈. 어 나 이거 먹을까? 너무 만만하? 하긴. 이 정도 먹지. 나 루브레드도 한 번에 다 먹었잖아. 루브레드 먹어. 아니 이게 난 이걸 손으로 도대체 어떻게 들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약간 너 아이디야. 맛있어? 루브레드 랩이랑 똑같아. 어떻게 보면 이게 더 맛있어. 이게 더 맛있다. 나는. 맞지? 덜 느끼하다. 오늘은 카메라를 보러 용산 전자상가에 갈 거예요. 제가 사고 싶은 카메라가 있는데 실제로 어떤지 보고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아 시원하다. 그래서 빨리 준비를 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저녁에 와가지고 문을 다 닫고 계시는 것 같아. 일단 알아는 봤고 고민이에요. 캠코더를 사야 할지. 브이로그를 찍으려고 사는 거니까 캠코더를 사는 게 낫겠죠? 인터넷으로 또 찾아보고 좀 더 공부해보고 구매를 하려고요. 그리고 저는 혜준이랑 만나서 이따가 집에 같이 가기로 해서 지금 혜준이 일하고 있는 근처 카페 가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노원역에 커피빈에 와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로 브이로그 편집을 해보려고 합니다.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뼈해장국을 먹으러 왔습니다. 브이로그 찍냐? 브이로그 찍냐? 너 왜 그렇게 내 브이로그에 격하게 반응하냐고. 끓고 있잖아. 어?